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오늘은요, CA 선반에서 가공한 이후에 수량 체크하는 방법, 그것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환학 I 시리얼스고요. CA 선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기 포지션 가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가공 부품 쓰라고 해서 수량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조절하는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생산하실 분들, 특히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공 부품 수를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세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10개, 20개면 금방 세는데, 뭐 100개, 200개 넘어가면 그 개수 세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카운터로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 깎을 때마다 하나씩 올라가요. 그럼 이게 혹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얘를 한번 불러와서 돌려볼게. 실제로 깎는 건 아니고요. 카운터가 잡히나 안 잡히나 그거 체크 좀 할게요. 그래서 전에 이제 학생이 짠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을 뭐 멋있게 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포지션 가시게 되면 여기 가공 부품 쓰라고 있죠. 여기 현재 0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자, 우선 감상을 하시죠. 어떤 부품인지. 황사 끝났고요. 그다음 정사 갑니다. 그다음에 아니 뭐 움직임은 화려한데 실제 깎는 건 별로네. 이거 뭐 프로그램 뭐 잘못 짰는데 불량났네. 자, 홈 파야 이제 별로네. 또 나사. 저 나사 가고 끝나면은요 이제 카운터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하나 올라갔죠? 카운터 잡힌 거예요. 그래서 M02 또는 M30을 만나면 이렇게 부품이 이제 가공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수량이 하나씩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누적이 돼요. 근데 하루 생산할 때 그 누적된 값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 이걸 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0 바꿔주는 쪽으로 한번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제 옵셋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보정 화면인데 여기서 세팅 화면 넘어갑니다. 세팅. 이 화면 있죠? 이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을 한 두 번 정도 눌러보시면 타이머라고 나와요. 그럼 가공 부품 총수가 이제 지금까지 깎았던 총 개수를 말하는 거고, 오늘 첫 번째 하나 깎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시 0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0으로 바꿀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선 첫 번째 MDI 모드로 갑니다. MDI 모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셋으로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세팅 화면 가야 되고요. 원래 이 화면이죠, 사실은. 이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페이지 다운, 업이 되겠네요. 페이지 업 눌러가지고, 다시 처음 위치 돌아가야 돼요. 현재 요 화면으로.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파라메타 써넣기, 요게 필요한 거거든요. 요로 화면 넘어가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 0은 불가, 1은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0은. 1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정이 가능한 1, 인풋, 눌러주시면, 여기 숫자가 1로 바뀌고 그다음 알람이 떠요. 원래 이 파라메터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할 때 꼭 알람을 띄어서 작업자한테 이제 약간 경각심을 주는 거죠. 조심해라 그 뜻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페이지 다운 눌러가지고 다시 내려갑니다. 밑으로. 그럼 타이머 쪽으로 왔죠?
여기 와가지고 밑에 이제 위치를 찾아가요. 위치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이제 가공 부품수가 뜨죠. 이 상태에서 이제 0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풋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0으로 다시 바뀌죠. 그러면 다시 초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주시고 다시 이제 또 처음 위치로 갑니다. 파라미터 써넣기 눌러 가셔가지고 다시 커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0 인풋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잠긴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알람이 뜨잖아요. 그때는 리셋 눌러주시면 돼요. 리셋 눌러주시면 이제 해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터 제어를 한다, 수량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 설명을 마칩니다.